선택했다가 뭐 하고 취소하고 선택했다가 뭐 하고 취소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선택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한꺼번에 쫙 선택하는 방법이 없냐, 문자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쫙 선택해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사 선택이나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한꺼번에 그런 원하는 유형의 객체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자만 한 번을 쫙 선택해가지고 특성에서 문자 크기 일괄 조절하는 게 훨씬 바로바로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하려면 레이어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있는 0번 레이어로 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작업을 한다면 이 진짜 예 화면에 보이는 이 샘플 도면에서 이 의자만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의자가 너무 많잖아요. ESC키로 해제하고 의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중앙에 보시면 유사 선택 클릭하시면 이렇게 의자 객체들이 전부 다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문자 크기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싶은데 이 문자만 전부 다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이 문자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유사 선택 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특성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자 높이 지금 6인치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변경해 볼게요. 10 엔터 하면은 도면 안에 있는 문자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뭐 4 변경하면은 전체적으로 4포인트 4인치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4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사 선택은 유사한 객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빈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여기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신속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속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런 신속 선택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뭐 도면층이나 선 종류를 선택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도면층을 선택을 해볼게요. 도면층을 선택하고 값에서 원하는 한꺼번에 전부 다 선택하고 싶은 도면층을 클릭하시고 확인하면은 정확히 의자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객체만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 팁에 관해 설명을 드렸고요. 문자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만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 유사 선택이나 신속 선택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있겠습니다. 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